포항 지진은 180km 가까이 떨어진 우리 지역에서도 감지될 정도로 강력했습니다. 지진이 발생하자 매뉴얼대로 학생과 직원들을 대피시킨 학교와 기관도 있었지만 그렇지 않은 곳이 더 많았습니다. 최은호 기자입니다. CCTV가 잠시 흔들리더니 진동을 느낀 시민들이 건물 밖으로 뛰쳐나옵니다. 한 초등학교에서는 교사의 인솔에 따라 학생들이 안전지대인 운동장으로 달려나옵니다. 이처럼 학생들을 운동장으로 대피시키고 귀가 조치한 학교가 있는 반면 일부 학교에선 대피시키지 않아 혼란을 키웠습니다. 두 번 이렇게 흔들렸는데 그냥 지진 났구나 하고 가만히 교실에 있었어요. 대피하라고 이런 얘기는 없었어요? 전혀 그런 말 없었어요. 학교장 등이 안전하다고 판단해 대피하지 않은 건데 인터넷 카페에선 불안함을 호소하는 학부모들의 글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책상 아래로 대피하고 안전지대로 이동하는 매뉴얼에 따라 숱하게 연습했지만 정작 실제 상황에선 실행되지 않은 겁니다. 대전시청과 경찰청 등 관공서 직원들도 대피하지 않았던 건 마찬가지입니다. 상황에 따라 가지고 이제 대피를 저희들이 명령을 할 거냐 말 거냐 이제 그 부분은 대피가 몇 지상의 대피다 이 부분은 없어요 아직까지. 지진 발생 2시간 뒤쯤 4.3 규모의 지진이 발생하는 등 수십 차례 여진이 이어지는 만큼 진동이 멈춘 뒤엔 일단 건물 밖으로 대피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건물로 바로 이렇게 지진이 끝났다 해서 바로 들어오는 것보다는 건물이 안전한지를 확인한 후에 건물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조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충청권도 더 이상 지진 안전지대가 아닌 만큼 더욱 철저한 안전의식이 필요합니다. TJB 최은우입니다.